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가 오늘 새벽 92살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2012년 9월 3일 문선명 총재가 별세하였다. 세상의 관심이 일제히 집중되었다. 조문 행렬 또한 끊임없이 이어졌다. 세계 각국의 인사들과 신도들은 물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인종과 국경을 넘는 애도가 이어졌다. 그 탁월한 참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그 리더십. 일생 동안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세계를 만드는 데 나는 전력 투구한다. 평화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그분이 하신거죠 사실. 세계 각국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여러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통일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왔다고 평가받는 문선명 총재의 삶. 그 삶의 궤적들을 다시 조명해보고자 한다. 세계평화센터. 이곳은 문 총재의 뜻으로 2007년 평양에 지어진 국제컨벤션센터다. 문선명 총재가 타계하자 이곳에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문선명 총재의 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시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은 문 총재에게 조국 통일상을 수여한다.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한의 조국 통일상. 지금까지 김구, 여운형, 문익환 목사 등이 수상한 상이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에게 이 상이 수여되었다. 북한은 문 총재에게 이 상을 왜 수여한 것일까? 문 총재와 북한의 인연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12월 6일 문선명 총재는 평양에 도착했다. 남한의 한 사회인사가 공식적인 방북을 한 이례적인 사건. 북한은 이를 환영한다.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하기 위해 평양으로 간 문선명 총재. 획기적인 일이 분명했다. 그는 당시 왜 북한으로 간 것일까?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남북 문제다. 소련 종주국이, 공산주의 종주국이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남북 전쟁이 갑자기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김일성이를 만나고 좀 친하는 게 좋겠어. 문선명 총재는 북한에 도착한 문선명 총재가 만수대 의사당에서 당의 최고 간부들과 가진 회담. 이때 북측 대표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윤기복 위원장을 향해 문 총재가 던진 말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주체 사상은 틀린 사상이다. 미흡한 사상이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윤기복 위원장, 내가 많이 틀렸어? 막 이러시면서 아이 초학교 아이들 다루듯이 윤기복 위원장 얘 대답 좀 해봐. 그래 주체성 가지고 남북 통일할 수 있겠어? 세계 통일할 수 있겠어? 안돼 어린도 없어. 당 지도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주체 사상을 비판하였지만 김일성은 문선명 총재를 반갑게 맞이했다. 당시 북한은 북핵 사찰 문제로 국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예민해져 있었고 남한과도 경색되어 있었다. 그런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더욱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었다. 북한은 왜 문선명 총재의 방북을 환영한 것일까?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라는 점을 아마 북한은 상당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활용해서 남북화해 협력의 어떤 그 중재자 역할과 함께 또 북한의 어떤 그 체제 보장이라든가 체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성향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 둘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사이에 합의된 요강을 보면 이산가족 만남, 국제 핵사찰 수용, 그리고 금강산 개발 등 남북 경제 교류와
남북정상회담 같은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문 총재의 이 같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1917년 10월 혁명에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정권을 수립한 레닌은 즉시 공산주의의 새로운 국제조직의 설립에 착수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공산주의. 1920년대 중국 공산당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로도 퍼져나간다. 소련의 세력이 확장되며 각국을 향한 적화 공작이 성공을 거두어 나갔다. 그리고 1945년을 기점으로 소련과 미국을 양대축으로 한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문선명 총재는 1960년대부터 순공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선생이 첫 번째로 주목한 국가는 일본. 친북한계 제일본인 단체인 조총련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문 총재는 이 일본의 조총련을 변화시키고자 마음먹었다. 조총련은 무조건 이제 북을 자기들의 모국이라고 딱 결정해버리죠. 그 하나의 운명같이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 거대한 조직이 뭐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29만 명까지 회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 북이 우리를 대하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 한 수 더 나가가지고 오히려 그냥 이 반동 분자들만 사는 집단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에서의 승공운동은 북한이 조총련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조선대학교부터 시작된다. 조총련 학생들의 강한 지지가 따랐음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혁명을 대단히 그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의 모형을 많이 답습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대단히 이념적이고 사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단 말이에요. 문선명 총재는 본격적인 승공운동을 펼치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돌며 강의를 하면서 조총련 인사들의 고국 방문을 추진한다. 전 일본의 승공조직을 우선 하고 그래서 양반이 막 온몸으로 그냥 피땀 흘리면서 129군데 강연을 이미 했어요. 일본에서 막 동서로 남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총련을 일본 사람들을 앞세워서 포습에다가 미국에 가서 연수한다. 그래 모집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강의 내용은 왜 민주주의가 우월한가, 우리 한민족은 누군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왜 나쁜가, 이런 내용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머리를 자꾸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그들이 한국까지 오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정을 하게 했고, 그것이 한두 명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뭐 천여 명을 데려갔으니까. 1974년 6월, 분단 이후 이루어진 조총련 동포의 고국 방문. 남북 대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쾌거였다. 적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큰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 연계돼가지고 이루어진 거지. 뭐 그 당시 모국 운동을 하고 끝나버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총련 모국 방문 한 건에만도 일본 돈으로 그때 3억 5천만 원인가? 한국 돈으로 2억 200억 이상을 쓰셨더라고요. 예. 60년대 시작한 그의 승공운동은 70년대에 이르러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진다. 일본에서의 활동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확실한 지지 기반 확보에도 성공을 거둔다. 이는 한국에서의 승공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75년 문선명 총재는 서울 여의도에서 구국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된 상황.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결의 대회였다. 문 총재의 승공운동을 지지하는 각국의 사람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대회를 알리는 모습은 당시로선 이색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드디어 대회 날, 이날 세계 60개국에서 온 1천여 명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전국에서 모여든 인파는 약 120만 명에 달한다.
독단주의를 쓰러뜨리는 이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7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 거둔 놀라운 승공운동의 성공. 문선명 총재는 미국에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한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이후 프리섹스와 마약 등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나님과 국가 그리고 가정을 제일로 치는 미국의 정신이 약해져가고 있었다. 문 총재는 이러한 미국의 문제점을 우려했던 것이다. 누구도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결국은 미국의 절망이 아니라 이건 세계의 절망으로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누가 미국을 바로잡겠습니까? 누가 이 워싱턴을 참 방향을 바로잡아서 참 세계를 바로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 과제였을 때에 문 선생님께서는 나 아니면 할 수 없겠다. 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온 문선명 총재. 동양에서 온 이 낯선 목사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목회 활동을 했다. 미국의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강조하는 그의 말에 미국은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점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도 그를 주목했다. 1976년 9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 모뉴먼트 앞 광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3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 경이로운 숫자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의 위협은 가장 심각하며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침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이소 그리고의 모든 종교인과 온 자유세계인들에게 있어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200년간 준비하신 미국은 크게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중차대한 세계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우자라고 외치는 문선명 총재의 목소리는 울림이 컸다. 매 대회로 이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이는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해의 문 총재는 뉴스위크의 표지 인물로 선정됐다. 문선명 총재는 점점 화제를 불러모았으며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갔다. 미국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문선명 총재는 언론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워싱턴 타임즈를 창설한다.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 DC. 1982년 창설한 워싱턴 타임스는 좌경화되는 여론에 반대에 섰다. 이는 선생이 7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벌여온 승공운동과 관계가 깊다. 이 많은 사진에다가 레이건 파격적 승리, 레이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게 뉴스월드의 예언이다. 아 이걸 가지고 레이건 앞에 가지고 갔지. 선거인 난 아침에 벌써 레이건이 이기겠구나 하는 그 심리를 전 국민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문 총재님의 기발한 대통령 선거 성공하는 작전이셨습니다. 전략이었어요. 보수파 정치인이었던 레이건이 당선되어야 공산주의를 견제할 것이라 믿었던 문 총재. 그의 선택은 옳은 결정이었다.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Like me, you arrived in Washington at the beginning of the most momentous decade of the century. Together, we rolled up our sleeves and got to work. And, oh yes, we won the Cold War. In difficult times, even more than in easy ones, the voice of conservatism must make itself heard in the media. It isn't always easy. It wasn't easy when the paper's founder, Dr. Moon, first began the Washington Times. And I'd be remiss if I did not thank the founder of the Washington Times, Reverend Moon, for his vision in launching this newspaper
and others like it. Without him, there would be no Washington Times, and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pay our respects to him.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공산권들의 몰락, 문총재의 바람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1990년 4월 문선명 총재는 소련을 방문했다. 우리와 수교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소련, 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가진 문선명 총재. 문 총재는 당시 페레스트노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즉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고르바초프에게 강한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한다. 한소 수교와 경제 협력, 평화적 남북 통일 지원, 종교의 자유 허용 등이 그것인데 그 가운데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있다. 바로 소련의 대학생 3,000명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그들의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3,000명의 소련 학생들은 미국으로가 교육을 받는다. 문선명 총재는 이 학생들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 시대를 열기를 원했던 것이다. 1991년 마침내 붕괴된 소련. 그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에 반기를 든 보수파들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한다. 이를 저지해 3일 만에 쿠데타로 끝나버리게 만들었던 시민들. 그 선봉에 있었던 이들은 바로 미국에 다녀왔던 3,000명의 젊은이들이었다. 마침내 20세기를 흔들었던 소련 공산주의는 무너졌다. 이후 고르바초프는 한국을 방문해 문선명 총재를 만나러 왔다. 어찌 보면 문선명 총재가 그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다. 격동의 시대를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화두는 여전히 세계 평화였다. 가장 폐쇄적이면서도 아직 강력한 공산주의의 국가로 남아있는 북한. 1994년 북한과 남한의 분위기가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당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상황. 한 해 전인 1993년 3월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며 1차 핵위기가 고조된 것이다. 북한을 향해서 미국은 폭격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북한 대표자가 판문점에 나와서 서울 불바다론을 제기하고 그런 전쟁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당시 IAEA는 북핵 사찰을 실시한다. 그러나 IAEA는 사찰 결과가 부족하다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했다. 이에 강하게 반발했던 북한. 이때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 온 북한 대표 박영수로부터 서울 불바다론이 나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정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좀 얘기하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급박한 상황. 이를 막기 위해 문선명 총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바로 남북 청년학생 평화 세미나였다. 남북한 청년학생들은 중국 북경에서 화해의 물꼬를 텄다. 워낙 민감한 때였기에 이 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남과 북의 학생들은 함께 평화 통일의 길이 무엇일지 논의했으며 중국 곳곳을 함께 여행하고 우정의 시간을 나누었다. 남북 청년학생 평화 세미나는 각종 체육 행사, 문화 교류 행사 등으로 이어졌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 남북의 학생들은 하나가 되는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화의 메시지로 각국으로 전파됐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전쟁의 분위기를 한껏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남북 평화학생 세미나는 남북한 정국이 악화될 때마다 대화의 끈을 이어주었다. 국제정세나 북핵 문제 등 아무리 민감한 때에도 문선명 총재의 통일운동은
멈춤이 없었다. 남 평화, 정착 내지는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쟁의 위기는 사라지고 남과 북은 다시 정상회담을 재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말았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어제 새벽 2시 사망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최고 지도자를 잃은 북한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은 그 충격에 쌓인 북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주민들은 큰 슬픔에 빠진 상황. 평양은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대서특필되었다. 우리로선 앞으로의 변화를 알 수 없는 상황.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던 문선명 총재. 김 주석이 사망하면서 교류의 문은 닫힐 위기에 처한다. 선생은 박보희, 당시 세계일보 사장에게 김일성 조문을 지시했다. 우리가 이 일을 더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있었으면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잘 만들 수가 있었겠는데. 김주석의 사망에 각국의 조문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예를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 조문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매우 불쾌했다. 문선명 총재는 조문단을 파견한다. 제가 그때 세계일보 사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저것도 일간지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몰래 북한에 갔다 왔다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안기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안기부장을. 찾아갔더니 안기부장은 만나주지 않고 그 밑에 차관이 차장인가? 차장인가가 만나면서 지금 우리는 김정일이가 건강이 상태가 어떤지 내일 모레 쓰러져 죽을 사람인지 건강해 보이느냐 비열비열 보이느냐 이런 걸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조문이라는 이름 속에 당신이 갔다 온다면 세계일보 사장이 갔다 온다면 대단히 환영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안기부로서는 더 이상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환영하더라고요. 국가의 허락을 받은 후 개인의 자격으로 평양으로 들어간 박보희 사장. 그는 조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 문선명 총재의 조문단 파견은 옳은 일이었다. 김일성과의 인연을 기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대북 협력 사업을 위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시 국내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하기 전에 5분 동안만 만나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안기부 과장이야. 예. 지금도 자별 지내는 과장이에요. 뭐 제가 적이 될 이유가 없죠. 그 과장이 하는 소리가 저보고 따로 단둘이 딱 앉아서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정부도 북한에 가신 걸 알고 있다 소리, 우리가 허락했다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결심해서 자의로 갔다 온 걸로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홀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염려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안기부하고 상의했다든지 안기부에서 갔다 오라고 했다든지 한 얘기를 어느 기자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여기서 터집니다. 김 주석에 대한 조문을 비판하는 반대 여론.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의 태도는 돌변했다. 김 주석에 대한 조문을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
국가보안법에 따라 박 사장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후 4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정부의 이러한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문 총재의 대북 사업은 꿋꿋하게 추진된다. 문선명 총재가 추진했던 남북 교류로 대표적인 것이 문화 교류다. 1962년 창단에 세계를 누비며 공연을 펼쳐온 리틀 엔젤스가 1998년 5월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방북길에 올랐다. 예술단체로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것이다.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깃발 흔들어주고 그리고 환호해주고 보통 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진짜 해외 갔을 때 외국어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들리니까 좀 신기했었어요. 남한에서 온 작은 천사들. 이를 보러 북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처음으로 남쪽의 아이들이 펼치는 공연을 보게 된 역사적 순간. 이를 추진한 건 문선명 총재였다. 오늘 저희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조국이 통일이 되어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통 무용인데 뭐 화관무, 처녀총각, 뭐 꼭두각시, 부채춤, 뭐 북춤 이런 식. 그냥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통일의 세기를 연 감격의 순간이었다. 여러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공연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북한에 간 거는 리틀 엔젤스가 최초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뜻깊었고 북한과 남한과 그 문화를 교류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기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 평양 학생예술단이 서울을 방문했다. 2년 전 평양을 방문한 리틀 엔젤스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이들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온 민간 사절단이다. 서로 반목해왔던 역사, 이제 화해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남과 북, 북과 남의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 평양 학생 소년예술단이 경축 공연을 갖게 된 건 역시 민간급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둔 5월 26일 평양 학생예술단 공연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졌다. 평양 학생예술단 서울 공연은 문선명 총재가 1991년 김주석과 만나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추진키로 합의한 문화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성사된 것. 이것은 남북한 문화교류사의 굵직한 획이 분명했다. 공연은 성공리에 끝났고 사람들은 감동했다.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감동이었다.
일반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상당히 기여했을 겁니다. 상당한 그 남북 사이 적대감이 있었는데 북쪽 사람 만나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동포였더라. 또 남에서 올라온 동포를 보니까 북쪽 그 주민들이 봐도 또 같은 동포구나. 그러니까 같은 이제 동포애를 느끼고 민족 동질성을 느끼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같이 화해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문화 교류 사업은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정치적 효과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남과 북은 이렇게 민족을 향해 또 전 세계를 향해 남북한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한의 정상이 직접 만나기는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시방이라든가 탈북자라든가 많이 서로 잘 봤습니다. 그들이 눈물흘리면서 보안사 순간에 전달될 수 있지 않느냐, 불길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한다고 서로 많이 하였습니다. 회담 결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내용은 남과 북의 공동된 통일 노력, 이산가족 상봉, 민간 교류 등이 그것이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의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남북 당국 간 교섭이 계속됐으며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로 두 나라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전개된 남북교류사업. 하지만 문선명 총재는 그 이전부터 대북지원사업을 펼쳐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경제협력으로 평화자동차 설립이 있었다. 남과 북이 뭐든지 지금 하나가 되고 앞으로 통일을 해야 할 숙명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뭘 아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뭘 또 주저하겠습니까? 힘 있는 데까지. 아는 데까지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계공업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계공업이 있다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기계공업의 중심입니다. 자동차를 시작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수십 수백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자연히 기계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1998년 북한에 평화 자동차가 세워진다. 자동차 공장 건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학수 고대에 오던 산업 분야다. 편안히 탈 수 있는 가정용 혹은 승객용 그 자동차였습니다. 소형. 예. 김정일 위원장이 그 차의 이름을 회파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뻐꾸기라고. 뻐꾸기가 두 번째 만든 차입니다. 그게 아마 지금 평양 시내에 달리고 있는 것은 전부 이 두 가지 모델입니다. 북한에서 소모가 되고 일부는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서까지 팔리고 쓰여지고 그랬습니다. 평양을 대표하는 호텔 가운데 하나인 보통강 호텔도 문선명 총재가 투자한 시설 가운데 하나이다. 문선명 총재는 이처럼 북한에 매우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다. 민간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그거를 북한 측하고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저변 확대, 또 남측으로서는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사실은 많이 성숙하지 않았던 시점이었었는데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라는 것이 필요하고 통일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깔아놓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한평생을 바친 다른 분야는 세계 평화운동이다. 종교의 화합을 추구했고 학술 지원, 여성 인권 향상, 빈민 구호 등 다방면에 걸쳐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언제나 종교의 문제를 고민해왔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세계 곳곳의 분쟁들. 문 총재는 60년대부터 이러한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 초종교적으로 함께 평화운동을 펼쳐나가자는 제안을 각 종교계에 하게 된다. 이른바 초종교운동이 그것이다. 종교, 민족, 국가로서 편향을 가진 기독교와 유대교와 개혁교와 하나 돼가지고 천상하여 한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래야 모든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신장부인 세계무역센터에 이슬람 과격파의 자살 테러가 일어났다. 이념과 종교의 차이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 문 총재는 이를 해결하고자 더욱 활발히 초종교 활동을 펼쳐나간다. 각 종단의 종교인들을 모이게 해 종교를 떠나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어왔다. 미국에서 닦아진 그런 모든 세계적 기반을 중동 쪽으로 포커스를 하시면서 비정치적, 비군사적 입장에서 민간 차원의 강력한 NGO 운동으로 중동의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시작을 하시고 그 실무를 제가 앞장을 서서 방문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한 곳은 중동 지역. 2003년부터 지난 10년간 중동에서의 갈등을 종교 간 대화를 통해 풀자는 운동을 벌여왔다.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동 지역의 평화에서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화합의 자리이다. 그 후 가자지구, 이스라엘 국회 등에서 종교의 핵심 가치인 평화를 매개로 행사들을 진행해 왔다. We hope to see him very soon in the land of peace and the Terra Santa.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시크교, 힌두교 등 각 종단 대표자들이 문 총재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평화 대행진을 열었다. 그리고 함께 세계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 Out of the whole governmental activities, the UPF are making the most important activity for the peace in the Middle East. I never know about any oth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hich have this commitment and this massive effort to close people from all the Middle East. 종교를 초월해 세계 평화를 바라는 한 마음을 모으는 이들.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전 세계에서 약 한 3천 명 정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종교적으로, 초국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평화 운동을 하도록 하라. 그런 지시 말씀을 듣고 이제 전 세계에서 3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현재 정상들만 해도 한 60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였으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역사의 가장 큰 규모의 외국 사절단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죠. 동시에 이제 현지에서 약 한 17,000명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종교를 초월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그 독립공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독립공원에서 이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평화를 향한 시위 행사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평화 대행진은 각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해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화합과 일치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서로가 지금 heart to heart, 같이 공생, 공영의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참 목표를 두고 그러한 평화 시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는 종교 갈등이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종교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1968년 한국에서 세계 종교협의회를 발족함이 시작된 문 총재 종교화해 활동은 평생 동안 세계 각국에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운동은 많은 종교 지도자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종교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장이 되고 있다. 학술 활동과 문화 활동 지원도 활발하다. 특히 공산권이 팽창일로에 있던 198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소련 제국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경에 갇혀 있지 않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기 전공을 뛰어넘어서 학제적으로 학문의 영역을 뛰어넘어 다른 학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손을 잡고 공통 목표인 세계 인류의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1973년 세계 유명 학자들을 모아 설립한 세계 평화 교수 협의회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68년 국제문화재단을 설립해 국제적 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공동연구와 세미나, 출판을 지원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인터디시플리너라고,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와 다른 전공 분야를 만나게 하는, 교류하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참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요즘은 더 뛰어넘어서 세계화 시대에 또 창조적인 의식이 나오려면 융합적으로 해야 된다. 전공 영역이 같이 합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야 된다. 여기까지 오고 있죠. 그러나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 아카데미가 창립되어서 세계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런 것을 막 태동시키려고 하는 학제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학자들 간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를 가진 세계평화교수협의회.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노벨상 수상자 초청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학술대회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는 역사와 문화, 국경과 인종의 벽을 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문 총재의 뜻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대학 원리연구회를 창단, 평화운동을 지원해왔다. 문선명 총재는 전 세계적인 후생복지사업에도 관심이 높았다. 일찍이 1979년 국제구호친선재단을 설립해 주로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의 식량, 의약품, 의류 등 구호물자를 원조해왔다. 이 재단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의료봉사, 기술교육, 수자원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의 여러 다양한 활동에 감명을 받은 나이지리아 굿럭 대통령은 문 총재를 국빈으로 초청, 함께 세계 평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문선명 총재는 부인인 한학자 여사와 함께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19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국제연대 활동을 후원했다. 1993년과 94년 한국과 일본 여성의 자매결연식을 시작으로 일본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의 여성들이 1대1로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류하고 있다. 한편 미래를 이끌 여성 지도자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여성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문 총재의 생각은 전 세계 여성 지도자들의 지원으로 이어졌고 이는 21세기 여성 지도자 포럼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여성 운동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높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문선명 총재. 세계 역사 속 민간운동 분야에서 보여준 그의 활동과 영향력은 실로 놀라울 뿐이다. 이제 문선명 총재는 떠났다. 과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릴까? I naturally respect Mr. Moon.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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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I'm very happy that he wants to do something in life, something good. The activities of Reverend Moon is very important. Why I consider it important? Because start of the inception of the United Nations.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분단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통일을 위한 선구자의 길을 걸어온 문선명 총재. 그는 분명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쳐왔다. 통일사에서 그가 걸어온 행보는 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십으로
갈등의 인류 문명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문선명 총재. 90여 년의 생애를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에 매진해왔던 삶. 그의 삶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들, 실천할 과제들을 남긴 것만은 분명하다.